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담당한 박용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화 이론 강의입니다. 이번 마지막 이제 이론 강의가 끝나면 이제 기출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이론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는 최근 10년간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출제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오늘이 뭐 2차만 하거나 이런 분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뭐 목적 같은 거 보셔도 되는데 용어정의 1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용어정의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별표하시고요.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이 용어정의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개라는 말이 있는데 중개라는 말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한자를 봐도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중자, 낄깨자,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소개를 하는 게 중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개하는 게 중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소개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누구 사이에? 거래 당사자 간에. 자, 그 밖의 권리, 이게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요. 대통령령에도 없고 판례가 있는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자, 일단 중개상 권리에 되는 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중개상권리 뭐 예를 들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해당되죠.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자, 저당이라는 건 뭡니까?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이라 하고요.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 경매 넘어갔을 때 후순위 걸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은행에 융자를 알선하면 커미션을 받습니다. 보통 0.4, 옛날에 제가 중개업을 할 때는 보면 0.3% 이 정도 받았는데요. 즉 1억 알선하면 30만원 커미션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저당권 설정 알선 대가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건 중개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은행 융자를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아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보면 중개가 나와 있는데 중개. 자, 중개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개가 나와 있고 양가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법정 중개 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련된 판례이죠. 그리고 19페이지 그 맨 위에 박스 판례에 보면 비록 저당권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알선해도 중개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9페이지 맨 위에 있는 판례, 박스 안에 있는 판례 별표하시고요. 이건 10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19페이지 맨 위에 판례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권이라는 게 있는데 환매, 민법에 있는데 환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이 환매권도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가 가능하고요.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이므로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 우리 기본서 19페이지 중간에 판례 박스 안에 이것도 역시 별표하시고요.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이게 11회 때 시험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판례를 보시면 19페이지 박스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회 시험을 1999년도에 실시했고 12회 시험이네. 이게 12회 시험에서 판례였습니다. 자, 우리 유치권이라는 거 민법에서 주로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유치. 유치라는 말은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똑같습니다.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보통 우리 민법에서 예를 드는 게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비를 안 주면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을 유치하고 꽉 잡고 안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 수리를 맡겼는데 시계 수리비를 안 주면 시계방 주인은 시계를 유치하고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집을 유치하고 꽉 잡고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있는데 법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은 다섯 가지가 있죠. 민법 305조,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에는 366조와 관습법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니까 이 세 개 모두 다 승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네, 유치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승립하는 권리고 다만 유치권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법정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중개상 권리이므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대상물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중개상물은 개업 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을 중개상물이라 합니다. 법정저당권도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자, 20페이지 중개업인데요. 중개업. 중개업을 하기에 앞서서 그 위에 판례들이 있는데요. 판례. 자, 판례를 보면 동그라미 1번 중개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즉 쉽게 승립할 수 있도록 조력,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 행위이다. 네,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중개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입니다.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죠.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 중개 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 행위인지 여부 판단하는 것 두 번째 줄에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두 번째 줄 맨 뒤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말은 고객 할 때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은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개업공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판례를 보면 이게 뭐냐면 원래 중개실무란 계약 성립 시까지만을 중개실무로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읽어보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러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자, 여기서 중개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3번이 무슨 판례냐면 개업공개사가 손님인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세입자인데 들어가면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하게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나중에 확정일자 받고 이사 가는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의뢰인이 손해를 본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중개 20페이지입니다. 지금 기본서 4번 동그라미 4번 박스 20페이지 메뉴 위에 박스 판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중개행위란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들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게 이게 뭡니까? 공동중개잖아요. 공동중개. 이게 뭐냐면 판례가 만약 공동중개를 했다면 개업공중개사가 두 명이 개입되었다면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 매수 측 개업공개사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면 매수 측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게 단독 중개잖아요. 자, 그래서 중개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20페이지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중개업입니다. 2번 중개업.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정한 보수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업 동그라미 하십시오. 의뢰, 보수, 업 두 가지가 있어야 중개, 세 가지가 있어야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자, 중개업인데요. 중개업. 중개업이 되려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업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 2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번 의뢰를 받았을 것, 양가로 2번 보수를 받았을 것. 보수 안 받으면 아무리 여러 건을 했다 하더라도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줬다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죠. 21페이지 메뉴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중개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 하면 중개업이 아니니까 처벌을 하지 않는다. 중개업의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죠. 중개보수를 받을 것으로 약속만 했지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은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페이지 양가로 3번 업으로 할 것. 업 밑줄 치시고요. 업이 직업입니다. 직업. 업이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업적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 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21페이지 그 밑에 박스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사실은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21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 동그라미 1번 특정인을 대상으로 우연한 기회, 특정인, 우연한 기회 밑줄 치시고 일회성 밑줄 치시고요. 우연히 단 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죠.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21페이지 박스 창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특정 중개상물, 여관, 하숙집 등만을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중개업 아닙니다. 친구, 애인, 이모, 고모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았다면 그건 중개업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 중개 대상물만을 토지만, 오피스텔만, 상가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그건 중개업이다. 중개업이 되면 자격증 없이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페이지 맨 위에 판례 나와 있네요. 중개업이란 계속 반복 영업적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므로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반복성, 영업성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 알선을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네, 저도 뭐 카카오톡 이런 SNS에 프로필 사진 중개업소에 그 뒤에 지도 나와 있고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에서 사진 찍은 거 올려놓으니까 친구가 너 복덕방도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예, 한다 하니까 그럼 내 땅 좀 팔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1년에 한두 건 합니다. 1년에 한두 건 한 걸 가지고는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저도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저도 등록은 안 돼 있죠. 그러나 1년에 한두 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 4번 공인중개사, 23페이지 맨 위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 6번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3번이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그 다음에 4번이 소공, 소속 공인중개사, 4번이 공인중개사네요. 공인중개사, 소공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5번이 소속 공인중개사, 6번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그래서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중개업자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불렀다. 22페이지 그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중간에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동그라미 3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개사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개공 줄여서 부칙개공 옛날에 중개인 복덕방 하던 분들이죠. 자격증 없이 이분들을 부칙개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인데 줄여서 부칙개공.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인은 회사죠. 회사, 중개법인 회사, 무슨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2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라도 등록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이기는 하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아니다. 그리고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회장, 사장, 소장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다시 22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맨 위에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동그라미 1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하세요.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 밑줄 치시고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 밑줄 치세요.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입니다.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먼저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하고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자,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지만 중개 업무가 국토부 육군 해석에 의하면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입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 못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수 있습니다. 자격증 소속 공인중개사는 있고 보조원은 자격증 없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둘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보조원은 제출 대행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6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자격요건 필요 없이 중개보조원이 될수 있다. 다만 고용을 한 경우 등록관청에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는 할수 없으며 인장 등록 의무도 없고 신고서 제출도 할수 없다. 다만 보조원 되려면 미리
교육은 받아야 되죠.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될 사람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를 다 했는데요. 24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2번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입니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닙니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을에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다 했는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실장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는 자가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4페이지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예,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손님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왜 중개행위를 판단하느냐 하면 우리 중개행위라는 것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중개밖에 없는데 시험에는 중개행위도 출제됐습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실장이 의뢰인이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갔다면 이거는 손님 입장에서 본다면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직원이 떼먹고 갔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아까도 봤지만 확정일자만 받으면 확실하게 보증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주인이 확정일자 받는 날 은행융자를 받아먹어가지고 경매에서 의뢰인이 손님이 손해를 봤다면 그것도 중개행위이므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중개와 중개업,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서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4페이지 중개대상물의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